이것은 샐러드와 족발 그 사이 어딘가 샐러드 족발 신선한 채소 사이에 자리한 쫄깃쫄깃 탱글탱글 족발 샐러드를 먹는 것인가 족발을 먹는 것인가 그런 고민은 잠시 접어두세요 두 가지가 만나 이뤄낸 환상적인 궁합 다양한 식감은 물론 촉촉한 맛까지 함께 즐길 수 있다고요 별느끼하겠어요 요거는 이제 샐러드처럼 톡톡한 것도 있지만 이제 약간 상큼하고 좀 달콤하고 그냥 그런 게 좀 더 많이 가미가 된 것 같아요 그 색다른 맛의 비밀 기본이 되는 건 역시 족발 우선 각종 채소와 약재부터 준비하시고 족발과 함께 푹 끓여줍니다 잡내를 없애야 되니까요 2시간 양과 이제 갓 삶아진 족발을 만날 시간 이 순간 저만 기대되는 건 아니죠? 드디어 드러내는 영롱한 자태 보기만 해도 침이 굴까 이제 샐러드 족발로 재탄생해볼까요? 한 입에 쏙 들어갈 수 있도록 채를 썰듯 얇게 썰어주고요 후추로 불맛도 한번 장정 맛있어져라 족발 내 입이 기다린다 윤기가 절절 샐러드도 있어야겠죠? 각종 채소 썰어주고 족발도 합세 수제 마늘 소스로 맛 포인트 함께할 때 우리는 행복했다 하나로 뭉친 이것이 샐러드 족발 올리고 오 쌈도 싸요 역시 족발에는 쌈이 빠질 수 없겠죠 싱싱한 상추 위에 족발 얹어 크게 먹어도 맛있고 고소한 살코기와 채소를 함께 먹어도 굿 일단 냉채는 겨자가 많이 들어가서 많이 좀 쏘는데 샐러드라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먹는데 훨씬 깔끔해 여기서 끝이냐고요? 그냥 끝내면 아쉽죠 매콤한 거 땡기시죠? 매콤 새콤한 수제 소스로 샐러드 족발의 화끈한 변신 매콤 샐러드 족발 되겠습니다 다양한 맛으로 손님들 취향 제대로 저격했으니 마음껏 즐기세요. 네, 이거는 일단은 시그니처 같은 거여서 네. 여기 안에 또 못 먹는 것 같아요. 이런 거 거의 없어요. 그래서 다음에 또 와야겠지. 이런 맛은 처음이지? 첫 번째 샐러드 족발이었습니다. 이어지는 합정역 두 번째 족발. 이번엔 매운맛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. 스트레스가 그냥 확 날아가 버리죠. 매콤한데 진짜 맛있게 매콤해가지고 너무 맛있어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매운맛 좋아하는 이들에게 필수라는 이곳. 접시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푸짐한데요. 느껴진다. 너라는 매운맛. 사람들 입맛 뜨겁고 유혹하고 있다는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. 두부면 마라족발. 마라족발이에요. 오, 빛깔이. 두부면과 마라족발이 만났으니 이색 별미 중 별미. 그런데 어떻게 먹어야 맛있다고 소문이 날까? 족발의 살코기, 건두부 고소해요. 이렇게 잘 말아서. 이것은 먹어본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코스. 그렇다고 그냥 드시면 마라향에 취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 마라향에 거부감이 느껴지신다면 백김치와 건드려 먹어도 좋고요. 무엇을 함께 먹던 그것은 당신의 자유. 입으로 넣을 때마다 느껴지는 중독적인 맛. 뭔가 두부의 담백한 맛이랑 족발 매콤한 맛이랑 잘 어우러져가지고 맛있어요.